그래서 저는 예전에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고수들 거 있죠? 장인들 거. 장인들 거랑 제 비트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게 답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도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독고다이로 지금까지 혼자 해온 거거든요. 그러면 뭐전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 유튜브나 외국 글, 특히 글을 좀 많이 봤죠. 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하면 뭐 프리모다. 그럼 프리모 뭐 여러 가지 비트메이킹 영상도 있고 인스트루멘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랑 예를 들어 스네어라고 치면은 내가 찍은 스네어랑 얘가 찍은 스네어랑 왜 차이가 발생을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관점을 이렇게 조금씩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글이, 저는 개인적으로 글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사실 뭐 저도 영어를 되게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봤던 글들은 다 영어 글들이에요. 그 글들을 보면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곱씹어서 읽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사 뭐 어떤 A라는 엔지니어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플러그인을 썼다. 근데 그 플러그인들은 사실은 구글링 좀만 하면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플러그인을 써서 작업을 하는데도 이 사람과 같은 느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방식하고 그 사람이 쓴 글하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은 왜 이런 글을 여기다 이렇게 썼을까? 이 플러그인을 가지고 왜 이런 방식을 한다고 했을까? 하면서 비교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클랩 하나 써도 카네가 내는 클랩. 지금은 카네가 클랩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쓰는데 카네 초창기 샘플링 곡들 들어보면 클랩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클랩이 되게 유니크해요. 뭔가 이렇게 좀 패트한 감이 있고 뭉툭한 감이 있는 그런 클랩들인데 제가 만든 클랩하고 카네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서. 왜 나는 이런 클랩이 나지 않는 걸까? 나름 한다고 했는데 나름 짱구를 굴려서 만든다고 했고 나름 유명하다는 플러그인을 다 썼고 나름 믹스 방법 좋은 거 유튜브에서 찾아서 했는데도 왜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걸까 하면서 저의 사운드의 가치관이라 될까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씩 그쪽으로 맞춰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워너비하는 사운드가 미국 메인스트림의 사운드들이니까 그런 걸 내기 위해서. 그래서 중수님 같은 경우도 뭐 주변에 조력자가 없다라면 그런 식으로 비교를 계속 해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비교를 1차원적으로 막저 사람 내거막 비교하고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쟤는 저만의 스타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비교입니다. 비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사로 치면 분명히 대박이 나는 맛집이 있고 분명히 망하는 맛집이 있어요. 근데 항상 망하는 맛집은 이게 원래 내 방식이야 라면서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데 근데 문제는 장사는 어쨌든 매출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출이 안 나면서 이건 내 방식이라고 말하는 건전 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내 방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맛집에서 지금, 그러니까 대박난 집에서 하고 있는 조리법과 거기서 돌아가는 운영 시스템, 뭐 걔네들이 부엌을 관리하는 법, 걔네들이 매출을 관리하는 법, 이거를 내 거랑 비교하면서 내 것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비교를 하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꺼려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름 열심히 클랩이라고 만들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지만 사실은 카네가 만든 것과는 급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비트가 오징어처럼 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하면서 그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효과가 나지 않는 걸까를 그 원인을 찾아내서 조금씩 바꿔가야 하시는 거죠. 그 바꿔간다라는 건뭐 구체적으로 소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플러그인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재료보다도 레시피 방법에 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내가 EQ 사용 방법이 잘못됐나? 뭐 이런 식으로 컴프 사용법이 잘못됐나? 컴프와 EQ의 콤비네이션 방법이 잘못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해왔던 프로세스들을 하나하나씩 다 점검을 하셔야만 해요. 특히나 이렇게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는 본인이 했던 걸다 뜯어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교를 통해서.